네, 지금 이 시각 글로벌 시장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알아보는 해외 증시 꼼짝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원래 예상치,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오히려 이 속보치보다 더 웃도는 모습 보여주면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 서프라이즈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약간 과도한 기대감에 상승 출발하다가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고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13포인트 하락 중이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가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유일하게 지금 강보합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애플이 4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전분기보다 82%나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덕분에 오늘 신고가를 또 세우고 1.85%나 오르고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할 때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럽 시장도 가보겠습니다. 네, ECB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또 나오면서 유로존 은행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 넘게 오르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은 0.72%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가보겠습니다. 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계속 강보합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스는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동향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다룬 코카콜라 소식입니다. 코카콜라가 이제 새로운 이 우유에 또 빅베팅을 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일반 우유보다 두 배나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우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단백질이나 이런 칼슘이 일반 우유보다 50%나 더 높게 들어있고요. 반면에 이런 유당 같은 부분은 30% 덜 들어있습니다. 이런 웰빙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또 기존 탄산음료나 이런 과일음료 시장의 위축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넷에서 다룬 블랙프라이데이 소식인데요. 블랙프라이데이의 베스트 딜 28개를 뽑았는데 제가 한번 쭉 봤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맥북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있었고요. 또 보면 소니 카메라도 있었고요. 좀 뭐 HP 노트북도 있었고 굉장히 뭐 우리가 알만한 것들 기대했던 것들 뭐 델 컴퓨터도 있고요.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기업들 미국 브랜드와 중국 브랜드는 많은데 우리 삼성, LG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IT주의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 블랙프라이데이 이 베스트 딜 제품 안에 몇 개였나요? 한 28개였나요? 저게 예상치 아닌가요? 예상되는 네, 거죠. 8개 뽑아주신 거죠. 거기 안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제품이 없다. 참 블랙하죠. 정말 블랙인 것 같습니다. 까만데요. 네. 지금 이제 알리바바 광군제 행사 때도 지금 국내 이 IT 제품은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국내에서 가장 싼 미샤의 이제 마스크팩이 화장품 쪽에서 1등했다라는 뉴스 그런 거 하나 전해졌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보게 되면 IT 제품에 대한 쪽에 대한 수혜가 뭐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IT주 전반에 대한 호재로 보이시나요? 이게 뭐 우리 호재로 해석해야 되나요? 계속? 맨날 이거는 그거 네네. 아닌가요? 저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겪어보면서 네네. 양치기 소년 같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네네. 하는데.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보면 늑대였고 블랙프라이데이는 IT주가 갈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IT주 안 가고 맨날 뭐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할 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일부 품목에서 우리가 좀 순위가 많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다 아마 알고 있는 사실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블랙프라이데이에서 크게 뭐 효과 자체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알리바바를 요즘에 자주 애용하는데 알리바바 블랙프라이데이 네. 핫딜을 봤더니 네. 삼성 갤럭시 S5보다 화웨이 제품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야 이게 중국 제품들이 오히려 한국 제품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라는 거 보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먹었었고, 근데 이 전자 제품이 만약에 안 팔린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좀 팔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블랙프라이데이 관련해서 관심주로 가져야 될 업종 뭐가 있을까요? 저는 블랙프라이데이 예. 관련해가지고 네? 같이 봐야 되는 업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의류주는 안 될까요? 의류주가 아니 왜냐하면 네. 그 강 대표님도 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 사모님께서 구매하시잖아요. 예, 저는 옷 이런 거. 두 분은 쇼핑을 좋아하시니까 네네.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 것 같고요. 아니 안 대표님은 쇼핑 안 하십니까? 저는 쇼핑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니, 사모님도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뭐 시계를 어디서 사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쇼핑을 좋아해서 아마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많으실 것 같고. 네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원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뭐 TV가 잘 팔린다든지 아니면은 LG전자에 뭐 TV가 잘 팔린다든지 가전이 잘 팔린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을 보면 이번에 엔화가 굉장히 심화가 됐다는 거죠. 네. 원화에 대비해서도 엔화가 심화되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얘기할 때 하웨이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조금 더 뭐 더 싼데도 불구하고 인기 제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가격 경쟁력부터 시작을 해서 좀 시장에서는 좀 많이 둔화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직구족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네네. 해외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 차라리 좀 소외가 당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배가 제품들이 이병헌을 모델로 해도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류로도 극복 안 되는 게 IT 제품의 이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 좀 우울한 소식이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업종 쪽에서 좀 더 큰 수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꿈쩍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음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필리닷컴에서 보도한 이 카지노 관련 얘기인데요. 아틀란틱 시티의 카지노 중에서 이 네 군데가 3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이제 폐장 위기와 또 시 예산 삭감 등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다시 처음으로 호조를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1년 전 같은 동기보다 훨씬 높은 이런 운영 이익이 좀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IT월드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제목 보시면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또 어떤 움직임을 있어서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이제 막을 내릴 것이다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봤더니요. 바로 SSD.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는 반도체 기억 장치인데요. 삼성도 나옵니다. 삼성은 3.2TB의 SSD를 발표할 예정인데 3.2TB는 우선 1TB가 1024GB입니다. 굉장히 대용량이고요. 발표할 예정이고 또 인텔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협력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용량의 SSD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SSD의 대중화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 대표님 SSD 쓰시죠? 쓰고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신세계죠. 신세계입니까? 신세계. 네. 이마트는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신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HDD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 하드디스크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드하드 하는 게 하드디스크인데 이제 이 하드디스크는 이제 실제 이게 뚜껑을 따 보시면은 이게 금속으로 된 이게 CD 같이 이게 반짝반짝한 디스크 드라이브가 이미지 혹시 준비된 거 있나요? 이미지 준비된 거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없나요? 하드디스크 분해된 걸 보면 좋을 텐데. 예.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디스크가 여러 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암이라고 돼가지고 그걸 팔 같이 이렇게 읽는 이런 어떤 디스크 드라이브다 보니까 이 물리적으로 이게 접근하는데 이게 그 소위 이야기하는 바틀넥, 즉 병목이 걸리다 보니까 PC가 느린 걸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게 CPU가 느리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 컴퓨터에서 가장 병목을 발생을 시키는 건 하드디스크예요. 네. 근데 이제 SSD 지금 보시는 게 저 오른쪽에 그 이미지가 이제 SSD에 대한 쪽 이미지를 보시는 거죠. 저거는 이제 안에 보면 완전히 반도체 덩어리고 실제 이제 그 하드디스크 자체는 물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완전히 속도가 틀린데 구조 자체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의문도 좀 있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게 사실 이제 타스나 뭐 마이크로 컨텍스처럼 이게 좀 약간 이게 독보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주가가 한 2년 동안에 한 5배, 6배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 하이닉스는 뭐 사실 반도체 시장이 좋아서 같은 거지 SSD만 놓고 볼 수는 없고 낸드 쪽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가지 약간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지금 SSD 종목이 이제 막 다가간 다음에 항상 이게 주가라는 거는 대중화됐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우려스럽고 또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 보면 이제 그 모바일 환경 자체가 점점 바뀌다 보니까 이게 노트북보다도 사실 태블릿이 이제 더 많이 팔리다 보니까 SSD에 대한 수요가 폭발은 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이제 기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진화 과정이 지금 거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했던 것처럼 또 이미 또 주가에 대부분 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먹을 만한 종목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강 대표님께서는 그 노트북 네. SSD 하나 장착하십시오. 네, 저는 지금 안 대표님께서 뭐, 얘기하시는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저는 2004년도에 네. SSD를 썼어요. 이미. 네, 그때 이제 제가 네. 강연회장 가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소위 말해서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말고 SSD는 낸드 프레시 메모리로 이제 만들어진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떨어뜨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물리적인 충격 때문에 디스크가 깨집니다. 그러면 기억을 복구하기가 힘듭니다만은 낸드는 웬만큼 던져도 괜찮죠.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그때 강의할 때 했던 얘기가 이제 노트북이 쌈장 무게, 우리 여행 다닐 때 돌아다니는 1kg짜리 쌈장 무게보다도 더 가벼워지게 되고 일단 전력도 한 10시간 정도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강연회를 하고 난 다음에 SSD의 흐름을 계속 추적을 해봤거든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별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용화가 아니라 대중화가 네.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지금 PC 판매하는 데는 싸그리다 데스크탑도 SSD입니다. 이미 퍼질 만큼 벌써 다 퍼져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퍼지는 과정 안에서 삼성전자가 낸드 프레시 메모리로 돈 번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뭐 적자 아니면은 소폭 흑자 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운 기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또 투자비가 또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할 때는 낸드 프레시 메모리가 내년에 이제 차세대 먹거리가 또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약간 거기에 물음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기가 좋긴 할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이제 매출에 1조는 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주변주들 뭐 장비주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특정한 어떤 그 소켓을 네.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아까 그 타스나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참 이례적인 건 뭐냐면 이게 나중에 또 갈 거다라고 봐요. 네네.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한 4배, 5배, 6배까지 한 2년 동안에 올라왔으면 또 간다라고 보는데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IT 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퍼가 한 17배 정도 그러니까 두 종목 모두 15배 이상에서 형성이 됐는데 이게 PER이 한 15배 이상에서 형성이 되는 IT주는 사실은 눈 씻고 찾아봐도 몇 개 안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IT는 10배를 잘 안 넘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건 뭐냐면은 결국 이제 실적을 뭐 내년 실적까지 반영을 해서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박수도 기든 횡보를 하든 아니면 주가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실적이 다시 한번 따라지면 또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그 대형주는 제외하고 이런 어떤 약간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들의 주가가 좀 실타임이 돼서 조금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 SSD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나오는 것도 SSD가 장착은 되는데 이제 교체 수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교체되는 건 다 또 SSD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자체는 좀 계속 커진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권사들 투자 의견을 보게 되면은 인텔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P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PC에 대한 수요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 시장에 대한 수요가 아주 폭발적일 것이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V-NAND를 활용해서 3.2TB의 뭐 SSD를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서버 시장에서의 SSD, 뭐 테라 단위에 대한 이 그 공급, 드라이브에 대한 공급이 시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보게 되면은 제가 앞에서도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서비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음 많고 뭐 소음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 발열 문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드디스크 발열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발열 문제와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SSD 같은 경우 속도에서 뭐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SSD 서버에 대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네요. 말씀 굉장히 잘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서버인데 거기서 네네. 더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스토리지라고 하거든요. 어레이라고 해요. 어레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큰 박스에다가 기존에 이제 하드디스크도 일반 우리가 가정용이 쓰는 게 아니고 그 스카시 드라이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있는데 그거는 쫙 뭐 한 뭐 몇십 개씩 꽂아놓고 거기다 이제 그 어떤 영화나 어떤 컨텐츠 같은 걸 탑재를 시키는 건데 이제 이 스토리지 시장 자체가 이제는 이 SSD 자체 용량이 고용량이 나오고 가격이 다운이 되면 이제 그런 어레이 소위 하기에서 어떤 스토리 저장 장치에 대한 게 이제 SSD 용으로 이제 바뀐다는 게 벌써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은 나는데 아직까지 못 바뀌었던 게 아마 이번에 이제 대중화라는 게 일반 대중화가 아니고 서버 시장, 그 스토리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맞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영화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 UHD, 이제 네. 울트라 이제 그 네. HD 화면이 아직은 콘텐츠가 별로 없지만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럼 이제 영화 하나의 사이즈가 지금도 보면 뭐 다운로드 받은 뭐 2기가, 3기가, 뭐 4기가, 네. 5기가짜리가 많아요. 어떤 거 8기가짜리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고용량에 대한 뭐 10몇 기가짜리 영화가 이제 단 뭐 몇 분 만에 또 속도가 받쳐주다 보니까 금방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그 영화라는 게 사이즈가 크면 그만큼 또 스토리지에 대한 용량이 더 커져야 그쵸.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게 그 고용량의 영화를 그 스트리밍이든 뭐든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광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토리지, 이제 서버 시장에서 스토리지 파트에서 봤을 때 이쪽에 대한 어떤 증가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영화가 이제 UHD로 점점 바뀌면서 이 광대역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그 장비를 납품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향후의 어떤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보게 되면 뭐 파이어링크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 뭐 그리고 오늘 다산 네트워크 이런 기업들 좋았었고 또 이제 그 잠깐 생각해 보니까 장비 좀 말고 그 V-NAND 관련된 소재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OCI 머티리얼스라든가 아니면은 DNF 같은 이 V-NAND 반도체 세척 가스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계속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SSD에 대한 논란 상당히 뜨겁게 오늘 전개가 됐는데요. 일단은 SSD 여전히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데 한 표를 좀 두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꼼책입니다. 강준혁 전문가는 1985.18포인트 돌파 여부를 주목하자라고 코멘트하셨고요. 안병일 전문가님은 내일까지 실적 좋은 조정기업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승원 전문가님도 시장보다는 개별 모멘텀에 지속적인 관심 갖자라고 조언하셨네요. 이게 어떤 전략인가요? 일단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일단 기술적인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 포인트 자체가 1985.18포인트가 돌파가 되게 되면 시장은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큰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상단으로 올라갈 흐름이 이제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됐을 때 보통 그 시장 안에서 시장과 같이 가는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종가 기준으로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실적 무관 그런 종목들 쪽으로 일단 베팅을 하신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까지 하나만 더 붙여본다면 외국인들 매수가 요즘 조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들이 있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가요? 네. 저희 그 지금 그 차명 거래 금지법이 이제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장을 좀 보고 있노라면 좀 괜찮은 기업인데 갑자기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어요. 사실 오늘도. 그래서 이게 이제 29일부터 시행이 이제 일요일이죠. 아마 그렇게 되면은 내일까지는 매도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와야지만 어차피 이제 주식이라는 건 이 3거래 일 이 체결이다 보니까 그래야지만 이제 차명 거래 이 금지법에서 이 어떻게 뭐 나중에 뭐 이거 법적인 어떤 뭔가를 당할진 잘 모르겠지만 그걸 좀 피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선 지금 실적이나 성장이 좋은 기업들이 하락이 아마 내일까지 나타나면 그런 종목 조정 시에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차명을 썼던 사람들은 자금이 적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사람이 절대 차명을 쓰지 않죠. 뭐 기본적으로 몇십억 단위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만큼 좋은 기업의 주가가 느닷없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돈이 그만큼 크다라는 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또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해보고 들어갔던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특히나 오늘 보더라도 이제 실적 성장이 좀 좋은데 얘가 왜 또 갑자기 5%씩 왜 빠지지 이런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실적 좋고 성장이 좋다라고 이렇게 리스트에 올려놨는데 갑자기 무너진 기업들은 내일이 아마 마지막 매수 포인트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아직까지 지금 보게 되면 대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주냐 아니면은 그 고성장 주식이냐에 대한 쪽에서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조만간 이번 달까지 지나고 나면은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전 낙폭과대주보다는 그동안 좀 조정 쉬었던 횡보했던 소비 관련주들, FTA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꼼꼼체크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SM에 대한 이슈, 특히 이제 SSD에 대한 이슈가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단기적인 기업에 대한 등락은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쪽을만 볼 수 있다라면 시장에서 끝내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방송 없이 생방으로만 진행되는 꼼꼼체크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